오늘은 이제 캐네로 했어요. 캐네. 그래서 제가 탑이더라고요. 이제 저거니까 일반이니까 그건 없죠. 어디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별다르지 않게 재미있지도 않고. 뭐 후반 간다고 해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캐네로 이제 궁이 돌았는데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그 장면 하나가 있어서 그냥 녹음해보는 거죠. 주기적으로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카르마 맞나? 제하고 이제 이지하고 상대편은 이제 새로운 신첸부죠. 신첸부하고 뭐였었지? 이름이 이때 나오면 좋은데 그쵸? 이름이 나오지 않네요.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랑 루시안이죠. 제드가 미드고 그쵸? 그 탑은 다리인데. 상대편이 불스예요. 정글이. 그래서 탑에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저기 지금 제가 저기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여기 잘못 가면 죽죠. 왜냐면 제가 이제 다 왔네. 미드까지 그쵸? 괜히 저렇게 저기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초가스를 공격하다가 저를 공격해버리면 이제 저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순간에 저는 가고 있으니까 이제 딱 마주치면서 제가 이제 몰려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어차피니까. 그래서 이제 초가스가 충격과 공포. 왜안 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 불처가 계속 오죠. 땡기게. 어우. 전멸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렇게 한 번씩 죽다 보면 안 그래도 죽었어요, 결국은. 그, 다리가 크게 되거든요. 다리가 크기 시작하면 엉망진창 돼버리죠. 이렇게 일반적인 플레이였어요. 요. 카이사가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면 관통하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앞에 대상이 있으면 저걸 관통을 못하니까 딱 미니언에 맞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아. 관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재밌지. 너무 이렇게 예의범절이 발라, 그쵸? 좀 변칙적인 플레이도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장기 같은 느낌의 너무 빡빡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캐릭터 특징이 많이 죽죠. 조금만 미스가 안 날려, 그쵸? 카이사 챔프 핵심 그런 모터인데 그걸 잘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달려들고 쏘고. 그래서 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이사 제대기 시간이 거의 이제 조이랑 비슷하게 저기 왔네요. 비슷하게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카이사지. 카이사가 뛰어들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원래 그런 챔프인데. 뭐 그러려고 만든 챔프 같은데 뭐 그러더라고요. 좀더 긴장감 있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그 개발자랑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좀 엇박자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카이팅 넘쳐야지 이제 시너지가 나는데 너무 이제 딱딱 막아버리니까 잘하는 싹을 가위질을 너무 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겠네. 그렇게 되죠. 잘하는 싹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가위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가위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초가스가 후반을 잘했어요. 뭐 쓰니까 막 달려가던데. 그런 것도 이제 스피드가 원래 초가스 느리잖아요. 근데 변칙 플레이죠. 막 달려가는 그 아이템을 쓰니까 막 달려가죠. 이게 월드 오 워크래프트 그런 확장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다리 쫓아. 다리가 잘하지는 못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잘하는 다리는 제가 저렇게 잡아도 잡더라고, 저를. 근데 잘하는 다리는 아니었어. 저분은 이제 제드를 잘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 제드 잘했던 것 같아, 이전에. 자기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원딜형을 잘하시는 분들은 탱커 위주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이제 나서야 되는지, 언제 이제 때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죽었어요. 이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여러분이 보시는 플레이죠. 빡빡빡. 우와. 죽을까요? 뿅뿅뿅. 아우. 우와. 예전에는 카르마가 똥챔이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볼륨이, 목소리 볼륨이 올라왔어요. 똥챔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했는데 요즘은 많이 손질해서 좋아졌죠. 근데 챔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약간 그런 뭐랄까 아날로그보다는 이렇게 답답하다고 할까.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대 때리고 막 치고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한대 때리고 정적이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이라서 답답해.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카르마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공격하고 끌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그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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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주고받고 때리고 때리는 와중에 또 때리고 막 그렇게 해도 재밌는데, 그런 게 없죠. 제가 이제 좀 그런 챔프 좀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콤보도 막 쓰고. 제 콤보 챔프 만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채용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스킬 하나당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였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복합적으로 쓰죠. 이제 칼을 날카롭게 해서 때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한때 때리면서 또 다른 것도 때리고 그런 게 재밌죠. 그쵸? 콤보라는 거. 아, 도망갔다. 초가스가 많이 죽었네요. 어우, 아프죠? 안 죽었어요, 아직. 아까서 쫓아가죠? 그래서 죽죠, 그러다가. 어우. 아, 과연. 잡았네. 아, 어쩔 수 없죠. 뭔 생각났냐면 옛날에 초보자들은 신발만 산다고 했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신발만 샀는데 신발만 사니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욕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욕설 제재가 많이 없어서
엄청나, 조금만 잘못해도 막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2016년? 14년? 뭐 그쯤이죠? 와우. 항상 저렇게 되더라고요. 아군 갱이 오면 끌어주려고 하다가 내가 당하는 거야. 그쵸? 어떻게 좀 상대편을 유혹해서 연기를 펼쳐볼까 하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아군은 죽고 정글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 뻘쭘하니 왜 죽었어? 그쵸?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 탑으로 저렇게 들어가 버리고 아군 죽었으니까 뻘쭘하니까 뭐 할 것도 없고 그쵸? 미니언이나 주워 먹으면서 저런 거 쓸 때마다 이렇게 멈춰서 쓰게 되고 저기 왜 그러냐면 저거를 이렇게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저 죽이게 해서 제가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나? 안 죽었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게임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개발 그 게임 만드는 개발 디자이너랑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하고 틀려서 그래. 그게 이제 구현하기가 그쵸 말 같지 쉽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할 때 한번 때리면서 액션을 주고 그렇게 이제 정적으로 하면 이제 에러가 많이 없는데 막 복합적으로 이제 넣다 보면 수치 계산도 그렇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더 그럴 거예요. 자세히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조금 너무 정적이다. 그쵸? 이렇게 한 대 때리고 멈춰야 되고 그쵸? 이게 답답하잖아요. 움직이면서 때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움직이면서 때리는 것도 많이 나왔죠. 움직이면서 때려야지 이제 조금 무빙이 되고 그쵸? 더 이제 자유로운데 한 대 때릴 때마다 멈췄다가 때려야 되고 실전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손게임도 그렇고 막 달려가면서 쏘고 그런 재미인데 저렇게 한 대씩 때릴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 때려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쵸? 제 방송 언제나 개발자도 보는 방송이니까 제 어디가 그니까 루시안이 좀 못했어. 아 뒤에 와주네. 제드가 와줬네요. 전 미니맵 안 보고 있다가 이거 화면만 보는데 제드가 갑자기 뒤에서 와. 어쩐지 루시안이 있더라. 이렇게 불치가 자꾸 이제 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좀 해줬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이제 제가 멍청해서 이제 와 저것도 잡혔네. 멍청해서 이제 오 이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이제 막연한 미련을 연기가 필요해. 그쵸? 이제 잘하는 사람 상대로 연기가 안 돼. 상대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뭘 쓸지 안단 말이지. 그래서 비디오 같은 걸 보고 이제 올림픽 같은 건 상대편에 어떤 이제 플레이나 그런 거 분석한다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는 브론즈 라인이니까 뭐 조금만 연기해줘도 이제 쟤 브론즈구나 딱 이제 그렇게 아니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많이 속아요. 상대편이 이제 약해 보이면 내가 강하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잡아먹히는 거지. 그쵸? 예, 물고기 중에서도 이제 낚시하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예, 머리 앞에다가 이제 불빛 나는 그런 광채를 놓고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먹인 줄 알고 저기 제드 다 온다. 제가 가니까 벌써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우와 끌리고
여기서 끝내주. 그래, 그나마 얘가 막아줘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죽고 뻥 터지고 뻥두명 맞고. 다시 돌아왔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적군한테 불리한 시나리오가 됐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불치가 아무래도 탑에만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탑이 내가 탑을 못한다고 이제 탑좀 봐줘 하면 탑에만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붓이나 미드가 이제 빵 뚫려버려요. 이렇게 지금 탑을 밀고 있지만 그쵸? 의미가 없죠. 이렇게 초가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그쵸? 저렇게 보통 초가스가 아니야. 그냥 질것 같으면 빠지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와, 도망가라. 어우, 맞았다. 저기 한대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은 경우가 있죠. 쫓아간다. 저는 저제 잡았는지도 몰랐어요. 와, 여기서 이제 얘한테 끌려서 죽었어요. 빵, 대적할 수 없는 힘. 파이크도 이제 제가 이제 찍기 만드는 그런 파이크 찍기가 그 찍기가 아니라 다른 찍기 같은데, 아무튼 그 찍기가 있는데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끊었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죽고, 나름대로 이제 왔다갔다 교전이었어요. 교전이었고, 와, 덥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해서 이제 좀 더운 거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별 차이 없이. 저렇게, 저걸 잘못 끌는 거죠? 치명적이죠? 다리가, 탑인데, 다리가 못 크면 진짜 아군한테는 진짜 마이너스예요. 다른 거 해봐도 그렇지만, 다리 못 크면, 그러니까 다리를 플레이를 잘 못하면 아군한테는 거의 이제 승률이 한50% 떨어진다 할까? 그 정도 정도로 그런 것 같아. 다리의 뭐지, 플레이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죠. 이렇게 많이 죽게 되고, 왜냐면 근접에서 때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었을 경우에 적군한테 더 이익이 발생하고, 이제 아무래도 의지해야 될 챔프인데 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끌더라고요. 죽고.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적군이 사라지는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겼죠. 이것도 플레이도 이제 깡통 생겼다. 좀 뭐지? 쉽게 이겼어요. 뭐 어려운 점도 없고, 극적인 것도 없고. 뭔 생각이 있냐면,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때려주지 않으면 좋은데 때려주죠. 그것도 건의했었는데 잘안 되죠. 클릭해야지 때리면 좋은데, 드래그하면 드래그에도 어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지 마우스가. 우와, 무섭죠? 수청네. 빵. 저거 쓰면 빨라지죠. 우와.
전 죽었어요, 탑에서. 제드한테. 저기 콤보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일찍 저거 하죠. 무시무시하죠.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어우, 잡아먹었어. 잡아먹을 때는 좀 표시가 나면 좋은데, 잡아먹었다고. 꽉꽉꽉 하면서 이렇게 그 투명으로 해서 크게 입 모양으로 딱 나와서 하면 좋은데, 아쉽죠. 쇼가스가 진짜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너무 오래된 챔프들이 많아서 리메이크해도 진짜 엄청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거 리메이크가 되는 챔프가 있죠. 그 챔프가 이제 진짜 한참 걸렸다고 그래요. 리메이크하는데 이제 담당자가 이제 바뀌고 뭐 그래서. 누누도 업그레이드 이제 리메이크 된다 하던데. 이렇게 포탑을 밀었죠. 전형적인 브론즈 스타일의 막 몰려서 밀기, 그쵸? 쭉 위에서 밀고 가는 스타일. 그냥 썼어요. 재미없으니까. 이제 와, 쟤는 이제 초가스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성장했고. 이 지금이 가장 막막하죠? 적군이 저렇게 컸을 경우에 불치도 상대가 안 돼. 방생이라는, 그쵸? 초가스 공격형이니까. 끌었다. 과연 초가스 죽일 수 있을까요? 우와. 죽는다. 우와. 불쌍한 초가스. 시체에 막 널브러져 있죠? 이번에 이제 뭐지? 그걸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 저 도망가는 거. 그 뭐지? 그 불법 프로그램 방지를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 프로그램을 쓸수 없게 이제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OBS도 지금 충돌이 있다는 거죠. OBS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없어야지 되는데 OBS까지 충돌했다는 거는 조금 아쉽죠. OBS 개발자한테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받거나 이제 프로그램 오픈소스죠? 오픈소스 형태로 이제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OBS는 이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사용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저 루시안 혼자 쓰고 있죠? 이렇게 단합이 안 되면 지길 수밖에 없어요. 루시아는 혼자 저렇게 밀고 있고, 저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죠. 저 놓쳤어요. 생각보다 저잘 치더라고.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딱 봐도 이제 잡을 수 있는 딱 보잖아요. 근데 저잘 튀어서 생각도 못하게 잘 탔어요. 제가 춤춘다. 제가 이제 따개비 챔프 만들었는데 따개 챔프도 저렇게 커지거든요. 커지는 챔프. 왜 꿇었다 죽겠죠? 초가스에 저기 한번 찔러대니 없어졌어. 벌써 없어져서 저만 죽는. 아, 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잠이 오는지. 제로 만들어주마.
절대가 최악이죠. 나는 궁수구인데 상대편은 이제 잡아서 끌고 있고. 물론 이렇게 잡아는 상관없지만. 아, 아깝죠. 빵. 이게 이런 거 안 맞아야 되는데, 그쵸? 이런 거 진짜 치명적이죠. 저걸 먹고서는 가고, 한 번 더 이제 했으면, 저희 편이 이제 위험했을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피할 때도 잘해야 돼요. 계속 막 너저분하게 그냥 와서 두 명 와서 두 명 죽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진짜 우와 벌써 갔더라고요. 제 롤방송은 잠오는 롤방송 하품과 듣다보면 이제 저절로 잠이 오는 수면유도 롤방송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궁이 없었어요. 궁이 없었는데 이제 궁을 마지막에 쓰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 편이 다 죽어나가죠. 딱 어디였어. 난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구만. 여기서 궁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죠 저기를. 이렇게 도망가고 빠바바 이렇게 죽이는 건 처음이에요. 요것 때문에 찍게 됐어. 반전. 와, 그러면 이제 만약 방송에서 보면 와 이러죠. 이런 장면 이거 처음이에요. 진짜 이렇게 된 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속도로. 잠시 멈춰놓고 이게 전체로 봐야겠죠. 이제 저기에서 오고 있죠. 오고 있고 잡아먹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피드백 잡아 땡기고. 그러니까 얘를 잡아 땡겨서 잘못한 거야. 이런 원딜을 먼저 눌렀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 지고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저를 살려는 게 실수죠. 이렇게 됐죠.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어. 캐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 죽이면 끝이었는데 잘 안 맞아. 생각보다 재밌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그거밖에 없죠. 이제 벌써 레벨 차이가 확 나죠.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초가세가 맞고 계속 포기하더라고요. 대충 잡으니까. 우와 없죠. 막 들어가죠. 안 죽어.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딜 미드죠. 미드나 탑인데도 죽지 않죠.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고요. 포기한 것 같아요 상대편이. 아 동의. 포기 동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졸려.